제주 체험하기 2탄 비오는 비자림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자림은요, 비자림의 위치부터 볼까요? 그러면 비자림 치시면 여기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림 위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랑시오름 그리고 도도름 사이에 이렇게 울창한 숲림지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제주항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한 4-50분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림은 요 도도름 다랑시오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요 울창한 숲림지대가 비자림이 되고요. 그리고 최고 수령은 1000년에 가까운 비자림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이 상당히 사실은 아름답고 또 보기 좋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대요.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날이 좋은 날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 오는 날 비자림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비가 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가지 않고 또 이 비자의 향이 있어요. 비자의 향이 이 빗물과 탁탁 촉촉하게 해서 다가올 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많을 때 가지 마시고 사람이 적을 때 아침이나 좀 늦은 오후나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가서 호젓하게 산책을 하신다면 상당히 제주에서 특별한 숲 체험을 천년의 숲에서 할 수 있는 숲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가시죠. 비자림이 비자림이 있는데 탐방 코스가 A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B야? 여기 B 코스. 아, 요거 테두리구나. 이렇게 그때 갔던 길이네. 가자.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거 캔모자 같은 거 하나 써야겠다. 이거. 귀엽다. 이거. 이렇게 잘랐지, 비자들이 많이 죽었다. 죽었는 거야. 자, 이걸로 뭐 만들면 엄청 비싼 거야. 비자나무, 바둑. 가구 엄청 비싸. 가구 엄청 쓰잖아. 와. 이렇게 오래된 나무 특히. 이 비자나무 숲에 있는 이 송이들이 되게 특이한 게 소리가 송이를 밟을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 갑니다. 소리 어떤 소리 나는지. 송이가 나는 송이마에서만 나는 독특한 소리예요. 촉촉하죠. 또 일관돼 이게. 멋있다 이게. 비자림 이런 게 멋있어. 저런 나무 숲도. 와, 저거 봐서요. 대박이잖아. 진짜. 천년의 세월이 이런 게. 천년의 세월. 나무 위, 돌 위에서 돌 틈을 뿌리가 살려고 엄청 애를 쓴 거야. 대단하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무. 곶자왈 지형이거든 여기가.
벌써. 완전 멋있다. 줘봐, 사진 찍어줄게, 자기. 아직 멀었니? 우와. 봐봐. 바이. 액션. 제주도는 비가 올 때 이렇게 사선으로 와요.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지 않고 사선으로 오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산을 쓰면은 이런 데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비를. 그래서 제주도 여행하실 때는 레인코트 이런 우비를 입으시면 이렇게 와도 좀 많이 이렇게 커버링이 돼요. 근데 우산을 이렇게 쓰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다음에 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조금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 우비를 하나씩, 뭐 편의점 가도 살 수 있는 우비를 하나씩 입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비자림을 쭉 걸어 와봤는데 비가 오니까 공기가 조금 더 투명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사람이 적어요, 비가 오는 날은. 그래서 저는 제가 제주도에 오래 살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숲길을 걷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을 어떻게 하나요, 신발? 아, 신발은 사실 제주도는 산도 있고 이런 암석도 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질퍽질퍽한 날은 사실 등산화라든가 좀 두꺼운 운동화가 걷기에는 좋아요. 아니면 장화, 비에 있는 장화, 우비 와 같이 장화를 신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숲은 오늘처럼 평소에도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땐 사람 반, 사람 반. 아시겠죠? 이렇게 비 오는 날 레인코트를 입고 보시면 호젓한 비자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